에스더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사용하잖아요. 스킨, 로션, 뭐 아이크림, 비비크림, 쿠션 등등등. 근데 우리 피부에 닿는 화장품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제가 화장품 공장에 왔습니다. 와! 에스테르라는 화장품 공장에 왔는데요. 한번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긴 뭐지? 화장품들인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기 제거구만. 쿠션 내용물을 충전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끼워. 신제품 지금 하는 건데. 네. 머드팩이에요. 아, 그러니까 피부의 온도 때문에 네. 녹아서 클렌징 하는 거예요. 클렌징 판이. 내용물 충전하는 곳이고요. 아까는 보는 것처럼 내용물을 집어넣고 스펀지 올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누르는 작업에서 이제 먹여요. 이렇게 해서. 아. 아 저걸 저렇게. 아 자동화가 있는데요. 자동화는 속도도 안 나오고 네.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나와서 네. 사실은 자동화기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 종이도 하나하나 드시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요, 네. 케이스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이게 리필용으로 쓰고, 네. 본품에다 이제 껴지는 거예요. 와. 맞아, 항상 이거 이 작업. 네.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체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엄청 커요. 여기는 다 완제품. 아, 업체들과 이제 납품을 하죠. 아~ 거기서 이제 각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네. 개별 소비자한테 가든가. 여기는 전문자죠. 네. 근데 여기는 1공장이고 2공장이 또 있어요. 제가 아까 2공장 갔다 온 거거든요. 이 안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이건 다 완제품. 갖고도 엄청 쉽다. 이쪽은 이제 이렇게 튜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돌면서 네. 찍고 나오는 거예요. 아, 와, 신기하다. 네. 어, 여기는 실이 벌써 씌워져 있네? 아,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네. 이 상태에서 아... 튜브가 공급이 되면 내용물이 들어가고 네. 그 안을 갈고요. 아... 그 다음에 접지를 해서 네. 잘라내요. 아...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 여기는 손을 안 대죠. 아... 이거는 튜브 업체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원료실인데요. 사실 여기는 원래 공기를 안 해서 약간 뭐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요 손까지만. 아... 화장품 만드는 공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비율이나 이거는 사실 비공개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저희가 1급 선이기 때문에 네.
여기 제한돼 있어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허가돼 있는 직원들이. 저기 있는 기계가 이제 예를 들면 저기 500kg짜리 맨 왼쪽에 있는 게, 네. 저 가운데 있는 게 1000kg짜리. 아... 저 끝에 보면 두 개 있어요. 네. 2000kg, 2500kg, 3000kg예요. 저기 안에 내용물 들어가요? 다 만들어서 내용물 꽉 차죠. 아... 그래서 내용물 나오게 되면은 네. 저... 왜냐면 저쪽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혹시 두부 같이 생겼는데요? 시험 중이라고 써있죠. 네. 이건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 놓고 품질과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벌크에 대한 시험 분석이 안 끝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사회 가능한 상태가 되면 네. 적합하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위에 아까 2층 충전실에서 네. 내용물 충전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충전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조건, 보통은. 네. 그 다음에 제조 일자. 그러면 이제 사용기간은 몇 개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핸드폰인 게, 이거는 이제 의약의 방문 소독제인데, 소독제.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804kg가 있는데, 26,800원. 작업을 한 번 하면은 거의 몇만 개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은 거는 이제 조금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쿠션, 아까 작업했던 것 중에 이런 거는 양이 원하는 거라고 들어가요. 12g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143kg면은 만 개가 넘어요. 쿠션이에요. 이제 칼라멜로 써요. 그래서 품질관리 거쳐서 미생물까지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이제 적합하게 입고 그 다음에 충전해요. 되게 생각보다 청결하고 뭔가. 아니, 근데 오늘 정말 굉장히 지저분할 텐데. 네. 저희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안내를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모자는 그냥 버리시면 될까요? 네. 1층 올라가시면 될까요?